장점이다. 그럼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맨 마지막 거. 모바일 장점이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석적인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 해석적인 부분. 자, 그리고요.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중요한 애가 있거든요. 책에 없는데 중요한 애들. 이거를 제가 좀 추가로 써줄 테니까 여러분이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 없는데 중요한 그 투부정사를 활용한 구문이 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용사 나오고 더하기 투부정사 나오는 이런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를 좀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거 세 개만 쓰겠습니다. 세 개만. 여기 좀 지울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근데 사실 니네가 다 익숙한 애들이에요. 뭐냐면 비동사의 sure 투동사 원형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반드시 뭐뭐하다. 분명히 뭐뭐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전에 데일리 테스트에도 나왔던 건데요. 바로 be likely 투동사 원형입니다. 자, likely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3번. 3번은요, 특히나 고등부, 특히 어휘 시험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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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바로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이에요. 이거 무슨 뜻일까? be willing to 동사 원형. 뭐뭐할 의지가 있다.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꺼이 뭐뭐하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맞추면 스케줄 해줘. 못 맞출만한 문제니까. 자, 이 be willing to 동사 원형에 반대되는 표현이 있어요. be 어쩌고 저쩌고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반대 표현이니까 당연히 willing의 반대니까 unwilling 쓰면 되겠죠. unwilling.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그걸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의 반대뜻. 일단 한글로 먼저 말해볼까? 기꺼이 뭐뭐하다의 반대로는 어떻게 말할까요? 기꺼이 뭐뭐 안 하다? 억지로 하는 거겠죠. 예, 좋아요. 그런 접근 좋아요. 맞습니다. 예, 비슷했어요. 자, 일단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일단 여기다 쓸게요. 여기 좀 지우고. 자, 다시 써보면 이 일단 unwilling to 동사 원형인데 unwilling이랑 같은 뜻인 애가 하나 있어요. 기꺼이 뭐뭐 하지 않는 거라는 건 억지로 한다는 거고 억지로 한다는 거는 좀 하기 싫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기 싫다는 거. 힌트. R로 시작한 단어예요. 제가 알려줄게요. 모르죠. 어차피. 근데 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예, 제가 말해줄게요. reluctant라는 거예요. reluctant. 봐도 어차피 몰랐나 보네. reluctant가 무슨 뜻일까요? 뭔가를 꺼려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e unwilling to 동사 원형,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 하면은 하기를 어려워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너무 잘 나와요. 시험에 너무 잘 나와. 너무 지겨워요 이제는. 그래서 이 willing에 반대되는 뜻으로서 보통 unwilling은 딱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reluctant가 반이어 관계예요. 반이어 관계.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도 정말 잘 나오는 게 고등부 시험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문에서 be willing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시험에서는 be reluctant to 동사원형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그래서 reluctant에다가 밑줄 쳐놓고 흐름상 맞는 어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출제를 많이 해서 중요해서 좀 추가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전부 다 형용사로 쓰인 형용사로 쓰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는 게 아래 나와 있는데 솔직히 얘는 그냥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이. 자, 일단 한번 보자. 이거 좀 치고 얘도 최대한 팁 알려주면서 할게요. 팁.
자, 해석 어차피 다 써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두 번 필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이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일 때 해석되는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적 어느 상황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이거 위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중등부까지는 아직은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똑같냐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특히 우리 최근 오마중이었다면은 이번에 시험에 나왔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또는 이세다가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같은 거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시험 잘 나옵니다. 중등부에서는요. 그래서 팁을 좀 알려주려 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뭐 하기 위해서의 특징 중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in order to와 그 다음에 so as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뭐뭐 해서라는 거는요. 당연한 말이지만 앞에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리고 뒤에 투동사 원형이 와요. 이렇게 충격을 받은이라든가 아니면은 유감스러운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이어서 나온다. 그러면 뭐뭐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판단의 근거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must와 함께 어울립니다. must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이세요? must must 보이시죠? 여기서의 must는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해석합니다. 투부정사는 뭐뭐 하다니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하하다니 얘가 뭐뭐 하는 것에 틀림없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과 결과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드릴 게 있는데 잠깐 보자면 결과는 사실 정석 해석은 결국 뭐뭐 하다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좀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여기를 좀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리브 투 동사원형을 한번 볼게요. 리브 투 동사원형. 그러면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대입해서 해석해보면은 주어가 살아서 결국 뭐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볼게요. Jason's grandfather. 자, 제이슨의 할아버지가 살아서 결국 90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leave to 동사원형은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까지 살다라는 뜻이에요. 뭐뭐까지 살다 뭐뭐까지 살다 이 두 개 해석이 달라요. 왜냐면 아래 있는 해석으로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제이슨의 할아버지가 살아서 90살이 되셨어 그러면 마치 지금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방금 전에 말한 거에서 야 그 제이슨의 할아버지가 살아서 90살이 되셨어 이걸로는 우리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 제이슨의 할아버지가 90세까지 사셨어 그럼 이 말 자체가 뭐야 아 이미 돌아가셨구나 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로 하려면요 뭐뭐까지 살다라고 해석해야 좀 정확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지금 투부정사 앞에 only가 붙어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only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오면요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결국 뭐뭐 하다로 해석하거나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러나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됐어? 상황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 예문을 보면은 He studied hard for the exam. 그가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only를 but 그러니까 only to를 but로 해석해 보세요. 얘를 but로. 하지만 떨어졌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only to 동사원형 하면 뭐다? 그냥 그러나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나 정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거 하고 나왔는데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콤마 찍히는 요 상태가 제일 많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이라 나왔는데 이거 명칭이 좀 잘못됐어요. 형용사 수식이 아니고요. 형용사 또는 부사 수식입니다. 형용사 또는 부사수식. 그래서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는데 이 형용사 부사수식의 가장 대표적인 거 일단 기본형을 먼저 보여줄게요. 기본형은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 형태예요. 기본 형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까 위에 감정의 원인 얘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감정의 원인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요. 어쨌든 형용사잖아, 그렇지? 즉 여기에서 말하는 형용사란 감정 아닌 형용사예요. 감정이 아닌 것, 됐어요? 감정 표현이 아닌 형용사나 부사가 나왔을 때 이때는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한테 와닿진 않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투입니다. 투투. 두 번째 enough 투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봤었던 투투와 enough 투 할 때 요 투부정사, 요 투부정사 보이시죠? 이게 뭐냐? 이게 이거예요. 뭐뭐 하기예요. 됐어? 그래서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요 물결을 꾸며줘서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아래 거는 뭐뭐하기에 얘가 enough를 꾸며주거든. 그래서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투투 뭐 소에 캔트 막 이러면서 외웠었잖아. 근데 그 거기에서 나오는 이 투부정사가 다 뭐다? 뭐뭐하기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사로 쓰인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고등부에서는 얘 갖고 시험에 내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고등부에는 없어요. 중등부에는 아까 말했던 겁니다. 투부정사를 투부정사에 밑줄 쳐놓고 쓰임새가 뭐냐. 그래서 요 정도로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뭐만 할 줄 알면데 해석만 할 줄 알면데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닛 3번 내용이 있는데. 유닛 3번은 지금 다 설명하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기니까 일부만 설명하고 좀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일부만 설명하고 목적격고로 쓰이는 부정사 해갖고 나왔네요. 자, ABC 사실 여러분이 이것도 제가 좀 감히 예상하건데 아마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요 포인트를 먼저 말하고 시작할게요. 포인트만 말하고 제가 쉬는 시간 줄게요. 알겠죠? 자, A번부터 포인트를 말해주겠습니다. A번. A번에 나와있는 투부정사를 목적격고로 취하는 동사에서 막 아래 여러가지 나와있죠. 이런 애들. 자, 얘네들은요. 자, 고등부 기준으로 말할게요. 어법으로 안 나와요. 어법으로 안 나오고요. 영작에서 중요한 애들입니다. A는요. 영작에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네를 외워야 하는 이유는요. 영작에서 써먹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어법 문제로 뭐 예를 들어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쓸래? encourage 목적어 ing 쓸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내요. 고등부에서. 알겠죠? 내면 땡큐죠. 외웠으면 맞추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B번.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을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 대한 건데 중등부 때랑 고등부 때 내는 게 조금 시험이 다릅니다. 자, 중등부 때 내는 거는 뻔해요. 사역동사의 목적격고는 뭐 동사원형 온다. 지각동사는 동사원형 INGPP 온다. 뭐 이 정도죠. 그렇죠? 고등부 때도 비슷한데요. 고등부 때 내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사역동사 make 같은 게 나와서 그럼 중등부에서는 여기 한 단어, 여기 한 단어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이게 중등부 시험이라면요. 고등부 시험은 두 가지 버전인데 첫 번째는 목적어를요 겁나 길게 씁니다. 이만큼 예를 들어서 이게 목적어가 길게 나와. 그리고 요 자리에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냅니다. 뭐 똑같죠. 여기도 뭐 동사원형 와야겠죠. 그래서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지금 사역동사 이 메이크가 사역동사라는 걸 눈치를 잘 못 채요. 왜냐면 내용이 길어졌잖아요. 내용이 길어졌다 보니까 여기다가 막 투부정사 쳐놓고 밑줄 쳐놓죠. 그럼 애들이 아 얘가 얘 꾸며주는구나 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착각하기가 쉬워진다. 분명 똑같은 문제거든 중등 때랑. 다만 차이점은 뭐다? 이 목적격 보어와 사역동사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동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등부에서 내는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간단합니다.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사실 사역동사에 대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동사 원형도 있지만 과거분사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둘의 차이점은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차이죠. 그렇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능동과 수동. 알겠죠? 둘 다 가능한데 얘가 뭐, 얘를 뭐뭐 하게 만드는 건지 얘를 뭐뭐 되게 만드는 건지 해석에 따라서 다
답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등부에서 나오는 패턴은 이렇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등부는 단순하게 사역동사 뒤에 뭐가 오는지 알고 있어? 너 잘 외웠어? 잘 공부했어? 이걸 물어보는 거라면 고등부 때는 야 이거 조금 헷갈리게 했다? 목적어 길게 했다? 이거 사역동사인 거 맞는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헷갈리지? 이렇게 된다 거나 야 너 이거 사역동사인 건 알지? 그건 알겠고 그래서 얘 동사원형 써야 돼? 특기 써야 돼? 너 해석 잘할 수 있어? 해봐. 이게 문제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다르다고요. 아시겠죠? 자, 직업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패턴은요. 자, 그 다음에 C에 나와 있는 help와 get 하고 나왔는데 얘네도 똑같아요. 얘네도. help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help는 수동사원형 써도 되고 그냥 동사원형 써도 되잖아. 이미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은근히 잘 나와요. 왠지 모르겠어요. 나도. 너무 쉬운데. 그리고 얘는 추가로 하나 더 말해주자면 자,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help, 목적어, 수구동사 또는 동사원형 이건 많이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잘 모른다. help, 수동사원형 또는 동사원형 이건 몰라요. 이건 잘 모르더라고. 자, 위아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5형식 구조예요. 얘는 뭐냐? 얘는 그냥 3형식 구조예요. 근데 help가 목적어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투구정서를 쓸 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돕다예요. 그죠? 근데 위에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아래 거는 잘 모르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의외로 잘 몰라서 얘까지 제가 좀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get, 목적어, 투구정서하고 나왔는데 사실 얘도 요 자리에 pp 올 수 있거든요. get, 목적어, pp? 똑같습니다. 얘가 뭐뭐 하게 하는 거고 pp가 오면 얘가 뭐뭐 되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역동사랑 해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방금 말했던 위에서 사역 지각동사에서 말했던 포인트랑 비슷한데요. 사실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히려 아래 나와 있는 그래머 플러스예요. 그래머 플러스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어떤 설명이 써 있습니까? 능수동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여기도 능수동에 대한 거 나와 있죠. 그렇죠? 결국에 이걸로 시험이 더 잘 나와요. 모든 문제는. 자, 포인트는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상세하고 여러 가지 팁들 이런 거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합시다.
아니야. 엄마에게 있는 거랑 일곱 비밀이랑 그리고 또 뭐였지? 대기적인 돈이랑 있는데 자연적인 거? 이쪽이 다이지 아닌데? 이쪽이 자연적이야? 이쪽이 네 개 있어, 네 개가 다 쓸 수 있어. 자연적인 거만 외워서 대통령 같아. 정규반 개강한 이후로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계속 밥을 못 먹다가 오늘 오랜만에 밥 먹고 와갖고 평소에 내가 받았을 때 배부릅니다. 자,
일단 뭐 포인트는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내용 설명 위주로 할게요. 내용 설명. 일단 제목 부분 보시면은 목적 격보로 쓰이는 부정사라고 돼 있잖아요. 전에 얘기를 했었나? 얘기하는 목적 격보로 쓰인다는 건 결국에는 오형식 구조라는 거겠죠. 오형식 구조.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중요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아니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투구 장사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목적격 보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얘가 부사로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해석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준동사를 배울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었던 특징을 기억하셔야 돼요. 준동사의 특징 무엇이다? 준동사도 앞에 주어가 오고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온다.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오형식 구조에서는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둘이 주어 동사 관계거든요. 즉 이 둘을 해석할 때는 얘가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오형식 구조에서는요. 근데 부사로서 뭐뭐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때 요 놈의 주어는 앞에 있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라 문장 주어랑 똑같습니다. 문장 주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나는 책을 구매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는 거는 공부를 누가 열심히 한다는 거야? 주어인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예문 같은 걸 보면은 우리 아빠는 원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사가 되는 건 누가 되는 거야? 아빠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의사가 되는 거.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become의 주어가 된다는 거죠. 됐니?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투구 동사 나왔을 때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가 아니면은 뭐뭐 하다 마치 동사처럼 해석하는가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알겠죠?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요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패턴들은 전부 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부정사이기 때문에 모든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있는 것들은 얘네 둘을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라.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문들을 좀 볼게요. 좀 치우고. 예문을 보시면 방금 전에 했죠. 내가 의사가 된다. 마치 얘를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라고요. 알겠죠? 얘도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해석해보라고. 그가 운전시험을 패스한대요. 적절하죠 이러면? 아래 것도 내가 기부한데 책을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반드시 뭐다?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엄청나게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네들이 다 뒤에 투구 동사를 보어로 받는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원형 부정사 요 녀석을 좀 한번 볼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이제 지각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 부정사 말고 사실은 ing형도 쓸 수 있죠. ing형 그렇죠. 사실 ing형과 이제 동사 원형을 썼을 때 의미는 원래는 달라요. 원래 근데 그 둘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전부 다 동사원형 형태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설명드릴 거는 그냥 용어 정도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용어 정도만. 자, 지각동사에는 일단 종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 뭐 see, 그 다음에 watch, 보다, 그 다음에 듣다, hear, listen to, 그 다음에 느끼다, 이런 단어들. 이게 다가 아니고 보다를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look at이라고 써도 됩니다. look만 쓰면 틀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하면요. notice라는 단어도 지각동사에 포함됩니다. 책에 없는 표현들이라고 추가로 써봤어요.
이 녀석과 비교할 용어가 뭐냐면요. 바로 감각동사거든요. 감각동사. 자,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이런 애들입니다. Look, sound, taste, 그 다음에 smell, feel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의 문법적인 차이와 개념적인 차이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문법적인 차이는요 너무나도 명확한데 지각 동사는 오형식 구조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데 감각 동사는 이형식 구조에서 쓰이고요. 얘네들 뒤에 전부 다 형용사 보호가 나옵니다. 요게 특징입니다. 자 이건 문법적인 차이점이고요. 의미적인 차이를 말해볼게요. 얘부터 말할게요. 감각동사. 여러분 감각동사라는 건 말 그대로 감각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의 오감을 말하는 거죠. 감각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주관적.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껴진다라는 거는요 주관적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이란 거죠. 주관적인 느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어떤 그 남자가 있어. 딱 봤는데, 야 되게 잘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되게 잘 생겨 보인다. 근데 그 잘 생겨 보인다는 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잘 생겨 보일 수 있지만, 난 별론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개인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감각동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다? 개인의 느낌이라고. 개인의 느낌. 그래서 여러분, look이라는 단어가 보다가 아니에요. 보이다야. 보이다. 사운드도 듣다가 아니라 들리다. 맛이 어떠어떠하다. 냄새가 어떠어떠하다. 어떠어떠하게 느껴지다. 됐어요? 전부 다 뭡니까? 다 개인의 느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누구는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고요. 누구는요 재미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개인마다 다르니까 그런 거죠. 됐어? 그래서 감각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개인의 느낌이라고. 알겠죠? 근데 지각동사는 아닙니다. 지각동사는요. 한자 뜻풀이를 해주면은 이 지가 알지자거든요. 알지자. 지식할 때 지예요. 각은 여기서 말한 감각입니다. 즉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니네가 학원에 늦게 오는 지각이 아니고요. 이 지각은요. 감각을 통해 알아채다라는 뜻이에요. 감각을 통해 알아채다. 됐어? 그래서 뭘 알아채느냐? 얘는 객관적 사실을 알아채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나랑 만약에 상윤이랑 길 가다가 어떤 여자를 봤어. 야, 되게 예뻐 보인다. 이랬어. 근데 상윤이가 별론데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냥 개인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룩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룩으로. 됐어? 예뻐 보인다? 안 예뻐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근데 우리 둘이서 딱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신호등을 이제 건너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여자가 신호등을 건너가는 거를 본 거죠. 우리의 시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내 눈으로 봐도 그 여자는 길을 건너갔고요. 상윤이 눈으로 봐도 그 여자는 길을 건너갔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됐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각동사라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뭐다? 감각은 개인의 느낌, 지각은 뭐다?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팩트 전달하는 거예요. 팩트 전달. 이 지각동사는 나는 봤어. 그가 밤늦게 공부하는 걸. 내가 보더라도 밤늦게 공부한 거고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밤늦게 공부한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다. 그녀가 그가 부정행위 하는 걸 봤대. 그럼 부정행위 하는 걸 봤다는 건 뭡니까? 내 눈가리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각동사의 종류에 notice가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notice가 뭐예요? 알아채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채다. 그래서 notice도 지각동사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아래에 있는 사역동사. 자, 사역동사도 이제 좀 개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사역동사라는 용어도 사실 그렇고 설명도 그렇고 좀 이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 좀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여기 지울게요.
동사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가 직접 하지 않는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게 원래 사용 동사거든요. 다시 주어가 직접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직접 안 하는 행동을 이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어제 개명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개명했다. 자, 소윤아 이거 영작해봐요. 내가 어제 개명했다. 아, 개명 이름 바꿨다고. 아이. 체인지드 마이 네임 yesterday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내가 어제 내 이름을 바꾼 거니까. 그렇죠? 네. 틀렸어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작을 할 거예요. 이게 근데 왜 틀렸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명. 무진아 네가 이름을 바꾸고 싶어.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박무진이 아니라 난 내일부터 이무진이다. 나 이제 내일부터 신호등 부를 거다. 이랬어. 예를 들어서. 자, 네가 이름을 바꿨어. 성을 바꿨어. 그러면은 법정에서 뭐 예를 들어 어디야? 뭐 네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그 서류 뗐어. 그럼 거기에 이무진으로 나와요? 아니잖아. 박무진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법원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 이름을 직접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나 내일부터 이름이 김개똥이다. 그럼 내가 김개똥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내 이름을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게 만드는 거죠. 됐어요? 이때 쓰는 게 뭐라고? 사역동사예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I have my name change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동사로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까 나는 내 이름이 바뀌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멍하게 했다. 내 이름이 바뀌게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뭐 그 법원의 그 뭐 관계자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된 거겠죠. 됐어? 이 아래 지금 내가 오른쪽에 쓴 요거 있죠. I changed my name yesterday. 이건 어느 상황에 쓸 수 있을까? 가명 쓸 때요. 가명. 예를 들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영어에서 이름을 로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제 이름, 제 영어 이름이 원래 로이가 아니었어요. 약간 TMI. 아니. 영어 이름이 로이가 아니었다고. 내 그 한국어 실명 말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2014년까지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원래 원이었어요. 원. 근데 2014년 8월에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로이라고 바꾼 거예요. 왜 바꾼 줄 알아요? 내 아들 이름이 로운이거든요. 내 아들한테 내 영어 이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쌤 그럼 만약에 둘째 나오면 이름 로이라고 들을 건가요? 네. 오. 네. 근데 둘째 나올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튼가. 네. 아니 이미 첫째가 10살이에요. 뭘 둘째를 낳아. 없어. 자, 아무튼가.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는 뭐 법적으로 바꾸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명이잖아요. 가명. 그렇죠? 그럼 이건 뭡니까?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름을 바꾼 거죠. 이때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됐어요? 이때는요. 내가 직접 한 거니까.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사역동사는 뭐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 쓰는 게 사역동사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머리 자르러 와. 그러면은 나 어제 머리 잘랐어. I cut my hair. 이렇게 안 쓴다고요. 그거는 어떤 경우예요? 진짜 내가 내 머리 자를 때예요. 여러분 직접 혹시 머리 자르는 분 계세요? 혹시 있으세요?